존경하는 호평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제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38년 직위인 정봉주 의원은 제가 말지 1호 기자, 2호 기자가 우리 남편, 3호 기자가 정봉주였습니다. 우리가 38년 후에 호평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38년 제 인생을 보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최재성 의원님, 19대 국회의원 때 제가 예결위 두 번 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요. 한 의원이 한 4년 동안 예결위를 두 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반기 예결위에 간사셨습니다. 그때 유소년 축구장 예산 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몇천억의 예산을 따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지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응천 의원님, 제가 맨날 너무 귀엽다, 거짓말도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욕도 먹고 바보같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응원해온, 정말 민주당에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가 시장이 되면 연말에 남양주 예산 팍팍 우선적으로 밀어주겠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은 오랜 기간 시민운동을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여서 오히려 여러분은 담담한데 제가 울컥 했네요. 일단 위대한 호평 주민 앞에서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불통 지옥, 소통 천국,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호평동, 호평 내 호평의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가장 큰 원인은 불통시장 때문입니다. 제가 빠르게 소통하면서 조응천 의원님과 함께 정말 빠르게 방향 잡고 해결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열 지옥 원팀 천국, 절대로 지역과 지역 간 분열시키는 치사한 행정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되는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능 지옥 유능 천국, 결국 무능했기 때문에 분열시키고 무능했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20년 동안 남양주에서 제왕적 리더십이 보여준 것입니다. 불통시정, 그 원인은 무능입니다. 최민희 누구보다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세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빠르게 정확하게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이 속았다, 그래서 너도 못 믿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오늘 한 번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민희를 검색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색해 주십시오.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인간관계에서 의리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약속하면 꼭 지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9호선이 와부로 가고, 어떤 곳에 가서는 9호선이 다산으로 가고, 이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일 최민희 절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가장 큰 힘은 이 지역 국회의원 세 분, 예산은 대통령이, 장관이, 아 내가 좀 아니까 예산 얼마 챙겨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세 분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최민희의 가장 큰 힘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민희가 시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남양주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최민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 정치의 달인 최재성 수석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종전, 김한정, 김용민 세 분 국회의원과 최재성 수석과 함께, 그리고 중앙에서 정말 이빨, 대한민국 최고의 이빨 정봉주의 배경 지원을 받아서 일 잘해보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받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약속한 거 단계적으로 다 지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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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평주민 여러분. 시민을 돕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